안녕하십니까. 행보로 가는 동행 제86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요, 절에는 뭐하러 다니는 거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열반에 드셨지만 과거에 지금 뭐 종단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 조계사 주지를 지내셨던 큰 스님의 법문 내용을 제가 각색을 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겨. 사람이 사람 짓을 하면 사람이 되고, 사람이라도 소짓을 하면 소가 되는 거지. 원효대사도 말씀하시기를 소가 물을 먹으면 젖이 되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셨어. 다 같은 땅에서 크는 식물도 고추는 맵고 수박은 달아. 그러면 우리 사부대중은 어떤가? 우리 사부대중도 부처의 마음을 쓰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의 마음을 써야 되느냐 하면, 아기가 똥을 쌌는데 똥 싼 자리를 들고서도 그 애기가 밉다는 생각, 내가 참아야 한다는 생각 없이 어린애 궁둥이를 툭툭 두드리면서 볼때기를 싸안고 뽀뽀를 하는 엄마의 마음 같은 생활이 바로 부처의 새끼가 되는 기여. 만약에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평이 있다든지 원망이 있다든지 하면 그건 부처하고는 십만팔천이요. 여러 가지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이 자신을 짓밟지 말고 귀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화를 내거나 원망이나 불평을 세 번만 하면 그날은 마음에 꾸정물이 가라앉지 않아.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아픈 데가 자꾸 생겨서 필경은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 병을 만드는 놈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요. 자신이 자신이 병을 만들어 놓고 의사한테 목을 매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 어린애가 바닥에 똥을 싼 그 자리를 든 엄마의 모습과도 같이 원망이나 불평이 뚝 끊어지면 거기에는 병마가 몸에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25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안 갔어도 70이 넘어도 이렇게 짱정하고 분한 발라도 반질반질하잖아. 우리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 내 좋고 남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얼굴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찌하고 살아봐. 어느 누가 좋다는가. 부처님한테 가서 복은 태산같이 빌어놓고 빌었던 복, 있는 복, 준 복도 다 관리를 못해. 화내는 마음을 한번 팍 내어불면 태산같이 빌어놓은 복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겨. 있는 복이라도 잘 관리를 하고 보호를 잘해서 잘 가지고 써보면 정말 사는 재미가 오도독 오도독 나는겨. 모두들 사는 거 보면 다 바보여. 바보짓하고도 부처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엎드려서 사정하는 걸 보면 내가 부처라도 콱 지어받고 싶은 심정일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중하게 가질 줄 알아. 이 몸을 청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진여탑이라고 하는 게요. 이 진여탑을 잘 보호하고 가꾸지도 않으면서 남의 돌탑이나 나무탑 그런 데 가서 꾸벅꾸벅 절을 해대는 걸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정신은 산 부처의 활불이요. 생각은 철학이고 이 몸은 물질과학인데 몸뚱이만 다듬고 입히고 애껴주는 거 보면 참 장관이요. 그러면서도 또 정신을 편안하게 쉬게 할 줄도 몰라. 물질이 소중한가? 정신이 소중한가? 정신이 없으면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는 물건인 이 팔다리는 암만 있어도 무용지물이야. 팔다리가 떨어져도 이 몸뚱이는 살수 있지만 정신은 5초만 없어도 송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이 자기한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소중한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부처님께 와서 저를 꼬박꼬박 하는 것들 보면 참으로 무서운 거지.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찾고 살아야 하는데 신라 때 선덕여왕은 자기 관리를 참말 제대로 해낸 여자였어. 우리나라 여자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선덕여왕 능에 가서 어떻게 해야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자리를 잘 찾고 살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맨날 남자한테 질질 끌려서 허덕허덕 사는 여자는 여자들 자격이 하나도 없어. 왜 자기 가치를 못 찾고 사느냐 이거요. 또 시집을 가서는 남편이 잘해주느니 못해주느니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걸 보면 그것 또한 우스운 거예요. 남자를 위해서 시집 가는 게 아니요. 자기가 여자니까 남자를 따라가는 거지. 여자가 아니면 남자를 뭐하러 따라가겠어? 자기를 위해서 시집을 갔으면 불평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남자는 또돈몇냥 벌어와서는 당신을 위해서 돈 벌어왔다 하고 유세를 떠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싱거운 짓이요. 아, 자기가 남자니까 여자가 필요해서 모셔다 놓고 벌어다 먹이면서도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건 싱거운 사람이요. 둘다 결혼할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란 생각을 갖는다면 원망이나 불평이 똑 끊어지고 거기가 바로 극락이 되는 거요. 자,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기로 하고요. 행보로 가는 동행 제86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